안녕하세요. 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예. 오. 진짜 예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디죠? 남양 성모 성지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데이트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정말 화성시에서 이렇게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그거래요. 경기도에서 가야 할 아홉 가지 그 경 아홉 가지 경 아홉 가지 경치 그거 중에 하나. 오늘은 근데 이제 일요일이고 하니까 아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 성당에서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는 한적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되게 고즈넉하고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솔직히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기는 어떤 길인가요? 여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닥에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맞아요. 여기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고통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한번 체험해 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길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길의 끝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오예. 이거 알죠? 개가지 떨어지는 거 잡으면은 여자친구 생. 맞아. 아, 진짜요? 잡았어. 근데 이거 내가 인위적으로 잡은 거라서 안 되는 뭐, 아, 떨어지는 거 잡으면 여자친구 생긴다고요? 응.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은행나무용 그런 거 같아. 은행나무 침대 아래에서. 아, 그 동장군. 동장군이 아닌데? 그 영화 제목인데. 동장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장군 이름 뭐였죠? 까투리? 까투리 아닌가? 까투리? 여기에 우투리, 우투리, 우투리. 까투리, 까치. 까치 사촌 아니야? 야, 까치 같은데. 하는데? 여기 이렇게 카페랑 식당이랑 같이 하네요? 어, 맞아. 어, 엄청 크다. 오. 어, 되게. 국수 판매 시간은 2시부터 2시 반까지 국수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격은 3,500원입니다. 여기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길이 많네요.